여보, 이야기는 잘 끝내셨어요? 밤이 늦었는데 이만 자고 내일 얘기하지. 여보, 저야 법은 모르지만 그래도 너무 걱정돼서 잠깐 인터넷 댓글 보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. 어? 무슨? 강백이 그 죽은 여자애 말고 집안 좋은 다른 약혼자가 있다느니 그 죽은 애는 잠깐 갖고 논 거라느니 헛소리들을 떠들고 있더라고요. 지금도 두통에 가슴이 뻐근하고. 자네, 안 그래도 열인데 당분간 그런 걸 잊지 말아요. 화면에서 조치할 테니까. 증손주 일인데 신경을 안쓸 수가 없어서요. 여보, 흥미주로 엮인 수준 떨어지고 근거 없는 의혹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아시잖아요. 지금 결혼 진행하면 그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. 이 시기 지나갖고 강백이 졸업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세요. 아무리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해도 하나뿐인 귀한 증손자 이렇게 급하게 장가보내는 것도 좀 그렇고요. 그리고 강백이 결혼식 때는 저도 강백이 증조할머니로 참석해야죠. 법적으로.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증손자가 증조할머니보다 빨리 결혼하는 법이 어딨어요. 순리대로 하셔야죠. 그래. 그렇지.